빠방 하이! 언제 봐도 맛나 보이는 짱구 속 먹방! 라면 먹는 것 좀 보세요! 와? 이렇게 익숙한 음식도 많지만 인근 우리나라와는 다른 일본 문화, 오늘은 일본의 신기한 고구마부터 술 문화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짱구 속 신기한 일본 음식 문화 3탄 시작하겠습니다. 12기에 나왔던 고구마 파티편, 고구마 한 박스가 택배로 도착. 외할머니가 선물해준 건데요, 으깨서 짱알 이유식으로도 먹고, 소금 뿌려서도 먹고, 우유에다가도 먹고, 버터도 발라먹죠. 크, 저녁밥도 고구마 조림, 고구마 무침에 고구마 된장국까지 난리 났습니다. 하지만 다 먹기도 전에 옆집 아줌마가 또 선물해주고, 결국 오수랑 닭살 커플 초대해서 고구마 파티하는 걸로 마무리. 짱구네가 환장하는 이 고구마, 나뭇잎 사이에 구워서도 먹고, 유치원에서도 먹고, 고구마 먹는 장 면이 유독 많이 나오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정말 고구마를 이렇게 많이 먹을까요? 예스! 고구마가 원래 일본에서 온 단어라는 거 아셨나요? 18세기 중엽 통신사 조엄이 대기근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본에서 고구마를 들여온 게 그 시작입니다. 일본어 발음인 고코마가 어원으로 고코마, 고쿠마 이렇게 바뀌다가 고구마가 된 것으로 추측되죠. 이때부터 우리나라와 떼놓을 수 없는 고구마. 우리나라도 고구마를 좋아하긴 하지만 일본의 고구마 사랑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달달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좋아하는 일본인들의 입맛에 딱. 겨울철 대표 간식으로 겨울에 군고구마 트럭에서 사서 호타치 안에서 까먹는 게 추억이죠. 여기서 잠깐, 이 트럭에 흑돼지가 있는 이유. 가고시마가 고구마로 유명한 지역 중 하나인데요, 여기 특산물이 흑돼지이다 보니 방귀 끼는 흑돼지 모양을 그려놓은 겁니다. 일본에서의 고구마, 단지 과거 추억만이 아닙니다. 원래도 겨울만 되면 많이 먹긴 했지만요, 요즘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탕후루 열풍을 뺨치고 있죠.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도 했고 다이어트 간식으로도 인기가 좋아지면서 신드롬급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편의점과 마트에는 단독 매대가 있지만요, 품절 대란으로 사 먹기 힘들 정도. 돈 된다고 하면 끝까지 파고드는 일본, 여기서 덕후 장인 기질이 돋보이는데요. 군고구마도 똑같은 군고구마가 아닙니다. 짜자잔, 이렇게 종류가 많다는 것. 당도와 담백함, 찐득함과 부드러움으로 구분하는데요, 꿀고구마로도 유명한 베니아루카는 극강의 끈적함과 단맛을, 퍼플 스위트로드는 크림 같은 식감의 부드러움과 담백함, 밤고구마는 부드러운데 달달함을. 취향에 맞게 종류별로 골라먹는 거죠. 일본에는 밤만 전문으로 짓는 장인이 있다고 했었죠. 당연히 고구마 장인도 많습니다. 굽는 방식에 따라 맛도 다 다르다는 것. 한 장인은 저온에서 숙성시킨 고구마를 핸드메이드 항아리에서 장기간 굽는데요, 한 번에 15개만 구울 수 있어 이소성이 크다고. 게다가 한 개에 10,000원 수준인데도 매일같이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기도 힘들 정도라고 하죠. 이뿐만 아닙니다, 일본은 군고구마를 빵처럼 판매합니다. 마트랑 편의점마다 갓 구운 고구마가 나오는 시간을 적어놓는데 시간 되자마자 사람들이 싹 쓸어가서 품절대란이라고. 물론 이렇게만 먹는 것도 아닙니다. 고구마 아이스크림, 고구마 푸딩, 고구마 과자, 고구마 맥주 이런 건 기본이고요, 군고구마 전문점 고구마 엑스포, 최근엔 군고구마 자판기까지 나왔습니다. 뭐 하나 시작했다가는 끝장을 보는 일본. 탕후루도 유행하면 어디까지 갈까 궁금하기도 하네요. 우리나라 겨울 대표 간식 붕어빵. 일본에는 도미빵이 있습니다. 짱구 먹방 보실까요? 세계적으로 이런 풀빵류가 많긴 하지만요, 우리나라 붕어빵은 도미빵의 영향을 받았다는 게 학교의 점심입니다. 도미빵은 19세기 말 도쿄의 나니야와라는 가게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이 가게도 처음에는 과거 유행이었던 오방떡을 만들었는데요, 반응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망해갈 위기, 토끼, 새, 곤, 온갖 모양으로 해도 장사는 안 됐죠. 그때 딱 떠오른 아이디어, 일본의 가장 귀한 음식 중 하나인 도미로 만들어볼까? 썩어도 도미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인기인 도미. 맛있고 귀하기도 하지만요, 도미의 발음인 타이가 축하할만 하다는 뜻의 메데타이의 발음과 비슷해 일본 명절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생선이죠. 이 모양으로 만들면 축한다는 의미도 있고 귀한 도미 먹는 기분도 내고 딱이네. 그렇게 탄생한 도미빵, 출시하자마자 가게는 조대박. 이후 도미빵 가게들이 우후죽순 생겨난 겁니다. 이 가게는 아직까지 운영 중이라는. 우리나라에는 60년대 이후 미국의 밀가루 보급으로 풀빵이 유행했는데요, 왜 풀빵이냐? 밀가루는 엄청 조금 넣고 물만 많아서 벽에 바르는 밀가루 풀 같은 느낌이라 지어진 이름. 눈물 젖은 풀빵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우리나라에서의 붕어빵은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 저렴한 서민 음식 느낌이지만요, 일본에서는 아주 저렴한 이미지는 아닙니다. 노점상에서 판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도미빵 전문점에서 판매하죠. 가격도 개당 싸봐야 1,000원, 대부분 2,000원은 넘어간다는. 그렇다 보니 붕어빵보다 큰
크기도 좀 더 크고 맛도 다른데요. 붕어빵은 빵이 주인공인 느낌이라면 도미빵은 팥이 주인공, 파당금을 얇은 빵이 살짝 덮고 있는 느낌이죠. 꼬리까지 팥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맛도 정말 다양한데요. 붕어빵처럼 팥과 슈크림도 있지만 커스터드, 초콜릿, 말차, 코노미야끼, 딸기맛까지 골라먹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요즘은 보기도 힘들고 도미빵처럼 비싸진 붕어빵 1,000원에 3개 먹던 시절이 그립네요. 오늘은 회전 초밥집에 간 짱구네 가족, 빙글빙글 돌아가는 초밥들, 군침이 팍팍 돕니다. 무늬가 없는 접시는 1,000원, 무늬가 있는 접시는 좀 더 비싸게 나중에 접시 수대로 계산한다고 하죠. 짱구 아빠는 저렴하게 먹기 좋은 곳이라며 신나는데요. 얌전히 먹을 짱구가 아니죠. 신나게 먹다가 결국 난장판 치는 걸로 마무리. 일본에서는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회전 초밥,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저렴한 이미지는 아니지만요, 일본에서는 김밥 천국 비슷한 느낌입니다. 회전 초밥 자체가 서민들이 저렴하게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도입된 거니까요. 짱구네가 괜히 자주 가는 게 아니죠. 지난 영상에서 알아본 초밥의 역사. 초밥의 시작은 저렴한 음식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이 노점에서 먹는 길거리 패스트푸드였죠. 생선을 잘라서 상하지 말라고 밥과 생선에 식초를 듬뿍 뿌리고 비린내를 잡기 위해 와사비를 쓴 게 그 시작입니다. 초밥 접시에 두 조각으로 내놓는 이유도 원래 주먹밥처럼 큰 크기였지만 간편히 먹기 좋게 반으로 자른 것에서 유래했죠. 이렇게 서민 음식의 대표격이던 초밥, 장인들이 늘어가고 비싼 정식집들이 늘어 나면서 고급 음식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던 20세기 중반 오사카에서 초밥집을 운영하던 한 사장, 지역 특성상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노동자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들에게 저렴하게 초밥을 제공할까 고민하던 중 맥주 공장 컨베이어 벨트를 발견. 이거다. 5년간 직접 연구해 초밥집의 이상적인 컨베이어 벨트를 개발, 서빙이 필요 없이 자동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초대박. 한 접시에 1,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재밌기까지. 외식업계에 돌풍을 일으키며 10년 안에 전국 200개 지점이 넘어갔죠. 말이 회전 초밥집이지 온 가족이 저렴한 뷔페 가는 느낌으로 가는 곳인데요. 규동에, 라멘에, 초밥이 아닌 메뉴도 정말 많죠. 뷔페에서는 많이 먹지도 못하고 3명만 돼도 부담스럽잖아요. 회전 초밥집은 접시별로 계산하니까 총액은 훨씬 저렴. 온 가족이 다양한 메뉴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거죠. 이렇다 보니 장인정신보다는 상업화의 끝판왕입니다. 최근 짱구에서도 변화가 느껴지는 게요. 12기까지만 해도 직접 말하면서 주문했습니다만 18기에서는 터치패드로 변신. 주문뿐만 아니라 접시 치우는 인건비도 줄이기 위해 테이블에 접시를 넣으면 자동으로 수거되는 기계도 많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밥도 기계가 만드는 곳이 대부분이죠. 뭐 크게 맛있는 건 아니지만 저렴하고 재미있는 회전 초밥집, 오래간만에 한번 가고 싶네요. 짱구 먹방도 최고지만 짱구 아빠 먹방도 난리 났죠. 라멘 먹방, 개 먹방, 어른의 먹방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물론 집에서는 이렇게 잘 먹지만 회사에서는 에게 초코비 아니면 컵라면 항상 불쌍하게 때우는데요. 정말 일본 직장인들은 점심을 이렇게 먹을까요? 어느 정도 예스. 우선 외식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주거나 점심식대를 지원해주는 곳이 많지만요, 일본은 식대를 지원해주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교통 비가 비싸니 교통비나 월세를 지원해주는 게 일반적이죠. 때문에 점심은 대부분 500엔에서 1000엔 사이에서 해결해야 하는데요. 외식비가 올라서 이것도 영 쉽지 않죠. 그래서 점심 메뉴는 대부분 라멘 그리고 규동으로 고정. 최근에 남일의 선생님이 규동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애들한테 걸려서 난처했는데요. 왜 그러나 했잖아요. 규동이랑 라멘이 대표적 아재 음식 취급이라 여자 혼자 가기 부담스러운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여기를 데이트 장소로 선택한다, 우리나라로 치면 짜장면집이나 국밥집 가는 느낌이랑 비슷합니다. 타다는 라멘이고 규동이고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지도 않지. 배채우려고 먹다 보니 대부분 점심을 외식보다는 도시락으로 때웁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힘들죠. 짱구 엄마가 대단한 게요, 매일 아침 짱구 아빠와 짱구 도시락을 만들어주기 때문. 짜자잔, 그것도 이렇게 맛있게.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듯 어디든 도시락이 일상이라 도시락 전문 잡지까지 있고요. 도시락 소분 트레이도 인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싸우는 집도 많이 없다는 거. 매일 새 메뉴 만드는 것도 고생이고 사 먹는 도시락에 비해 가성비도 낮으니 대부분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는 게 현실이죠. 그래도 편의점 왕국답게 벤또, 덮밥, 파스타, 종류도 정말 많고 맛도 괜찮고요. 가격도 5,000원 내외로 저렴한 편입니다. 이렇게 도시락을 사서 짱구 아빠처럼 혼자 먹는 게 일반적. 우리나라는 점심시간에 웬만하면 다 같이 나가서 먹거나 도시락을 먹어도 같이 먹는 분위기인데요, 일본은 점심시간은 절대 터치 노. 따로 옥상에 가서 먹거나 공원에서 먹는 경우도 많죠. 이런 부분은 부럽네요.
짱과 아빠를 괴롭게 했던 것 바로 외식. 요즘은 줄어든 편이지만 예전에는 회식하는 장면이 정말 많이 나왔죠. 일본에는 노미니케이션이란 말이 있습니다. 마시다 라는 뜻의 노무와 커뮤니케이션의 합성어로 술을 마시면서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뜻이죠. 다만 문화가 문화인지라 우리나라보다 훨씬 경직된 분위기에 회식 지켜야 할 규칙도 많고요. 수직적 관계가 공고하다 보니 회식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첨단 문화라는 점. 일본은 맥주도 많이 마시지만 전통주, 위스키, 하이볼 등 한 자리에서도 취향에 맞게 다양한 술을 마십니다. 보통 건배를 해야 하니 맥주로 시작하고 위스키 마셨다가 하이볼도 마셨다가 각자 계속 바꿔 마시는 거죠. 술이 다양해서 주량이란 개념도 없는 편 회식 자리에서도 자기 페이스에 맞게 마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몇 잔째인지 꺾어 마시는지 크게 관심이 없다 보니 술잔을 싹 비우고 잔을 받는 문화도 없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이제 과거의 이야기. 경기 침체로 회식은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일본 회식의 특이점이라면 회사 지원이 없다는 점. 회식을 가고 싶으면 자기 돈으로 가고 계산도 덧칠 페이로 진행하죠. 점심 먹을 돈도 없어서 집에서 싸우는 마당에 회식 가자고 강요할 수도 없는 상황. 여기에 코시국까지 더해지면서 회식은 전멸해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생겨난 건 화상회식. 비대면으로 각자 혼술하면서 회식하는 건데요. 짱구에도 비대면 회식 에피소드가 나왔죠. 서로 화상으로 짠하고 각자 좋아하는 안주 먹고 영업도 하는 이 모습. 처음엔 일본에서도 우스꽝스럽다는 반응이 많았지만요, 갈수록 많은 회사들이 화상회식을 도입하고 있다고 하네요. 집에서도 회식이라니 그래도 싫은 건 마찬가지네요. 참 신기한 일본 음식 문화. 괜히 군고구마가 땡기네요. 같이 드실 분. 마무리. 아직 짱구 속 신기한 일본 음식 문화 2탄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이어서 보자. 고구마?